예, 우리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지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뒤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정도가 아닙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제자를 따로 불렀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죠? 제자를 따로 불러 모은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죠. 강론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제 교회는 결국에는 제자 훈련이거든요. 이왕이면 전 교인을 상대해서 제자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지니까 오늘 10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더라. 이게 목표입니다. 지역 사람이 적어도 한 번도는 복음 들어야잖아요. 그 사람이 뭐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복음은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 소수의 몇 분, 그 사역자 가지고는 힘들단 말이에요. 전 교인을 제자 훈련, 그렇죠? 따로 불러서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냈더니 결국에는 2년 만에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뭐 영접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20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힘이 있어가지고요 흥황하여지고 그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이 파급이 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큰 응답이 그 동네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또 다른 황금어장. 그렇죠? 또 다른 황금어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1절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이미 바울은 그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복음화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민족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광주가 이번에 제대로 훈련 받고 제대로 캠프해서 이것이 광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황금어장. 그렇죠? 지금은 사각지대예요. 지금은 재앙지대입니다. 지금은 불모지죠. 다락방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섬 같은 데 가보세요. 낙도 가보세요. 교회 없는 곳 많습니다. 교회는 있죠. 제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앞으로 이 응답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 너무 중요합니다. 맞춤형 전도 캠프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노예들을 제가 지금 또 섬기면서 캠프를 인도하고 있고 또 집중사역,
뭐 신학원, 또 합숙, 팀합숙,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심부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이미 제가 서울 동부노에 캠프를 인도하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광주로 왔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또 대구노에 또 캠프를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특징은 그 실행하는 그 교회들 제가 또다 탐방을 해보거든요. 저는 뭐 강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제대로 캠프가 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사역자를 만나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팀 사역을 해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교회에 맞는 또 시스템도 제가 조금 점검하면서 깔아드리고 또본 캠프 때는 저도 같이 여러분 현장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교회들마다요. 우리가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전도 캠프. 막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하고 했던 그 노예 전도 캠프.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교회들마다 시간표가 있고 교회들마다 달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또 집중 시대가 왔습니다. 집중 훈련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게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될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거기에 맞는 또 캠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적으로 그것도 유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맞는 캠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캠프 무용론을 얘기하셔요. 캠프만 하기만 하면 그때는 좋았는데 후유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영접도 되어졌고 다 좋았는데 다음에 찾아가 보니까 이게요 영접이 아니에요. 용접.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 제가 그냥 탐방을 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아, 이 교회는 참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런 캠프를 하면 참 좋겠다.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녕에서 차를 타고 이 광주까지 왔습니다. 도착을 해서 무등산 제가 등반을 오늘 하고 사우나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는 동안 3시간 동안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초창기 때 했던 GBS 훈련 메시지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권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훈련시킬 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유목사님이 EBS, GBS, 뭐 TBS, 팀 사역자 내용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영접을 시킨 사람을 영접 이후에 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 그 후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유목사님 훈련시킨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뭐 초창기 때 메시지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부딪혀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GBS거든요. GBS가 뭐냐면 계층별 메신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GBS는 다락방 사역자를 GBS라고 써요. 교회 안에는 다락방 뛸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 여기 광주 복음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이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래요. 근데 유 목사님이 우리 초창기 때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리고 유 목사님 예전에 이런 말 했거든요. 답답하다, 이씨!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옛날 유 목사님 성격 다 나오세요. 답답하다, 이씨!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래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길러내래요. 그러면서 이강 때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 답답한 정도가 아니에요. 왜못 알아듣느냐? 빨리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워라. 훈련을 시켜라. 이것만큼 시급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제가 들어와서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 훈련을 시켰죠. 제가 봐도 지금 시급한 게 그겁니다.
미자리 교회 이런 가능합니다. 지금 와 있는 성도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세 명이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고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 중에 진짜 캠프는요 이겁니다. 8미션. 그리고 8미션과 캠프입니다. 진짜 캠프는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는 게 진짜 캠프라니까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은 워낙 시간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표현대로 워낙 바쁘시니까 당회장실에 한 명, 두 명씩 소그룹으로 불러드렸대요.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분들에게 맞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결과는 8미션이 된 거죠. 어느 때는 유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명씩 하면 태웠대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팀 사역을 하면서 이분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8미션은 팀 사역이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팀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영어로 뭐 8미션 나왔지만 우리 옛날에 그걸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요. 얘들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초창기 때 사모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모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부의 흐름을 딱 따라가다 보면 또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요. 이거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저는 8미션 나왔을 때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던 건데, 이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발견되어집니다.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고 있었어야 돼요. 8미션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교회 안에 오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 미션을 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누군가 만나서 팀 사역을 좀 해준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캠프거든요. 진짜 캠프는 그 개인이 다른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속으로. 그렇죠? 그 영혼이 그 기본 미션 속으로 그리고 정복 미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교회에 와 있는 그 한 성도가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를 가지고 와요. 어떤 분은 막 귀신 들렸어요. 어떤 분은 점을 치다가 오신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겁니다. 창세 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게 보여야 됩니다. 큰 용,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었던 그 존재.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볼 때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육신으로 바라보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정신 문제나 뭐 귀신 보인다는 그 문제, 드러나 있는 그 육신의 문제, 그것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창세전의 그 문제,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이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국에는 그한 영혼의 근본을 걷는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여하튼
교회와 있는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또라이 같은 그 사람. 우리가 볼 땐 또라이지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언약 놓치잖아요. 우리가 훈련 놓치잖아요. 훈련 놓치면 우리는 금방 시속 1000km로 창세기 3장으로 회귀 본능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더디고 은혜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요. 영적 동창생이 동창생. 동창회입니다. 같은 출신들이에요. 도찐 개찐 똑같아요. 다 여기 출신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었잖아요.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도 은혜 놓치면 훈련 놓치면 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더 드려야 됩니까? 내가 70훈련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다락방 만난 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더 복음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각인된 거,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체질된 거 그게 조금 바뀝니다. 조금 바뀐다니까요. 계속 복음 속으로, 훈련 속으로. 잔악계나 복음. 이것이 결국에는 문화라고 하는 옷, 그 옷을 입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겁니다. 문화가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문화가 된거 아닙니까? 그 속에 배경 속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흑암의 옷을, 이 문화의 옷을 입고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김 씨, 박 씨, 최 씨, 그 가문, 그 가문의 배경이죠. 그 가문의 배경이면서 그 가문의 흐름이죠. 그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귀가 안 좋아요. 이 후각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멀리는 냄새를 엄청 잘 맡아요. 그런데 귀가 약해요. 이게 대대로 그런 겁니다. 이게 저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 한쪽 귀가 안 들리거든요. 이게요, 결국에는 가문의 배경 아닙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그거 끊어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 있는 그한 사람, 여러분이 양육하는 그한 사람, 여러분이 영접시킨 그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야 될그한 사람, 그한 사람요,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눈에 드러나 있는 그 문제가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도 저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뿌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국에는 개인 속에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그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여섯 가지가 잡힌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잡혔어요. 그렇죠? 잡힌 상태.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요. 이겁니다. 새벽에 밥을 먹고 있어요. 매일같이 밥을 먹어요, 새벽에. 눈 떠보면 자기가 밥을 먹고 있어. 그것도 불다 꺼놓고. 그거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복음을 얘기해줘야 돼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냥. 그랬더니 그게 질서가 회복되어져요. 영적 문제 잡힌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요. 이유도 없이 자꾸 아파요. 영적 문제. 그리고 우상숭배.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잡힌 겁니다. 함부로 이사를 못 가요. 날짜를 따져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뭐 소띠, 개띠, 잔나비띠 자꾸 띠를 따라가야 돼요. 다리 떨면 안 돼요. 뭐 까치가 울면 뭐 우리는 그런 삶 속에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살았다니까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정신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사단에 잡혀버렸어요. 우리의 육신도 사단에 잡혔어요. 우리의 미래, 내세까지 사단에 잡힌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가 똑같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물림. 후손 문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한 사람 속에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우리 처녀 총각들 함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 그게 아닙니다. 가문을 봐야 됩니다.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에요. 알겠습니까? 결혼은 성교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개인에게 있던 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자꾸 또라이 짓을 하는 그 상태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자꾸 뒤에서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자꾸 술을 먹고 또 폭력을 쓰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나온 상태, 그 사람의 지금 그 상태, 그 지금 그 상태가 결국에는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흥적인 게 아니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 떠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가문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더 올라가 보니까 이게 문화. 완전히 흑암 문화 아닙니까? 눈 떠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근본 문제였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눈 떠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었던 그 사탄, 그 마귀.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도울 때에요. 그냥 도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전체를 봐주면서 도와야 됩니다. 아, 이 사람, 그 배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 가문의 그 배경 무시 못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유, 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된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쉽게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근본 미션.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본 미션의 키는 오직이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걸로는 안 되어져요. 이런 사람. 저희 교회 안에는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오고, 너무 심각한 사람들, 예배드리고 있는 저 뒤에 똥 싸고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담배를 못 폈던 사람이, 여자분이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고 있어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 사명자가 됐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사명자를 만들었느냐? 오직이었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특히 우리 복음교회 우리 성도님은 땡 잡은 겁니다. 복음만 말하는, 그것도 오직 복음만 하는 강단을 만났다? 목사님을 만났다? 땡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이 한 교회, 여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만난 거 아닙니까? 땡 잡았잖아요, 여러분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한 목회자, 우리 귀한 우리 조 목사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평생이 아닙니다. 한 평생입니다. 한 평생에는 뭐 하실래요? 어떤 분은요, 후회만 해요. 어떤 분은 불신앙하다가요. 어떤 분은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종합세트로요. 이렇게 하다가요. 원불, 짜불. 여러분, 한 평생 뭐 하실래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교회와 여러분 그 귀한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다 가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가 보도록 가르쳐주잖아요. 교회의 뿌리의식을 딱 가지시고 주인의식 딱 가지시고 웬만하면 이제는 교회 옮기지 마시고 한 교회 뿌리 내리셔야 돼요. 한 목사님 만났잖아요.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강단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져요. 흉기, 나를 찌르는 말씀. 오늘 목사님 나를 찌르는구나. 날 상처 주라고.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수술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한 흉기가 아니고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한 수술칼이란 말이에요. 강단 말씀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수술칼. 흉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걸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한 교회를 만나서 귀한 우리 한 목사님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한평생 교회와 목회자에게 헌신했던 우리 귀한 엄마 우리 아빠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직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복음 자체는 완전합니다. 완전.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완전해져요. 늘 불완전하고 늘 질서가 깨졌던 무질서였던 내가 비정상이었던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뭐하냐? 나 자신도 완전해져 가요. 알겠습니까? 또라이가요. 말씀드리니까요. 완전하면 돼야 되겠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고 칼 휘두렸던 우리 교회 성도가 계속 오직 복음을 들으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완전하게. 그 복음 자체가 더 이상 설명할 것 없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찬송가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 원래 목소리가 참 좋은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의 간증거리는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사업이 되더라,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병나았다,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갔다, 이게 간증거리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이게 최고의 간증거리예요. 성령과 피로서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나는 제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게 최고의 간증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간증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간증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 강단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기본 미션. 여러분 오직이 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더라니까요. 제가 볼 땐 강단입니다. 뭐 본부도 중요하지만 강단입니다. 여러분은 그 강단에 제자가 돼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현장을 잘 뛰고 전도 많이 한다 중요하지만 강단 놓쳐버리면요 그거 헛수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구심력을 갖췄어요. 여러분 구심력 아시죠? 구심력은 모아지는 힘이에요. 교회가 구심력 있고 모아지는 힘이 있으면 흩어지는 힘, 원심력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힘을 모아지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가 나온 겁니다. 주일날 구심령을 갖추고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흩어지는 겁니다. 원심령. 흩어져서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내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살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강단의 흐름 놓치면 큰일 나요. 여기 뭐 본부도 다 포함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본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강단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강단 말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했어. 와, 난 은혜 받았어. 나는 충격 받았어. 이제는 우리는요, 충격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다락방이 얼마나 더 충격받아야 됩니까? 훈련 갈 때마다 충격받아요. 충격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미션이 돼야 돼요.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실현시켜야 돼, 실현. 혹시 이 사람이 실현시키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 팀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평일날 귀다 꽂고 또 들어야 되겠죠. 유튜브 꽂아놓은 것도 들어야 되겠죠. 들을 수 있도록 미션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기간별로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 해주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단 말씀 제자예요. 그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실현이라는 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대부분이 틀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다 받았잖아요. 다 받은 거 그거 누리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전도.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왔거든요. 오면서 유목사님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유목사님이 저를 개인 양육해 주셨거든요. 개인 양육. 저는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무등산 등반을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 일치 안 했어요. 메시지 듣고 나니까 너는 저한테는요, 미션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할 것인가. 그래, 우리 교회에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정말 제대로 말씀 사역자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우리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삼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원을.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 가는 겁니다. 이제는. 정복 미션. 도전 미션. 뭐, 도전 미션, 정복 미션,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결국에는 이제는 현장이죠. 강단에서 구심력을 갖추고 이제는 현장으로 흩어져서 원심력을, 그렇죠? 발휘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뭐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팔미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강단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루만 성공하셔도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팔미션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오직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오직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 여러분들이 뭐냐? 실현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 성취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요. 전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전부 다 문이에요. 문. 사람도 문이고 시설도 문이고 장소도 문이고 모든 사건도 문이고 내가 아픈 것도 문이고 내가 병원을 간 것도 문이고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문이고 장례가 터진 겁니다. 장례식도 캠프고 모든 게 문. 내가 미용실 가는 것도 문이고 내가 목욕탕 가는 것도 문이고 모든 게 문. 내가 슈퍼를 가는 것도 문이고 전에는 안 보이는데요. 문이에요. 전에는 안 보이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보여요. 여러분들이요. 강단의 흐름을 딱 따라가 보세요. 예전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대상자가 이렇게 많았네. 아, 이게 문이었네. 그 중심으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면 결국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스템이 나오겠죠.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다시 말하면 다락방부터 쭉 개인 양의 뭐 다락방 이런 시스템이 깔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양육 다락방 시스템을 깔아놨는데 이게 계속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확산되겠죠. 파급되겠죠. 나중에는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지교회. 그러면 그 지교회 안에는 뭐가 남느냐? 절대적인 내용을 가진 제자가 남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부터 돼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개인을 만나서 그 개인에게 오직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전의 문제, 근본 문제, 문화, 가문, 개인 문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고 체질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끊는 방법, 오직 복음.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강단에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병원입니다. 그래, 나는 주일날 병원에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교회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일날 약 타러 간다. 무슨 약입니까? 구약, 신약, 언약. 그렇죠. 언약 잡아야 되냐. 구약, 신약 아닙니다. 언약이 돼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강단 말씀이 약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돼야 돼요. 언약. 이렇게 강단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힘이 나요. 보인다니까 자꾸 네 가지가요. 문이 보여요. 시스템이 보여요. 지교회가 보여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개인 양육을 해요. 여러분, 개인 양육 아닙니다. 지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뛰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 제자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전체를 보고 뛰시라니까요. 다락방을 뛰더라도 그냥 뛰지 마세요. 이걸 보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또 여러분 현장에서 양육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 속에 이게 들어가도록. 천명. 천명이 뭡니까? 우리 옛날 얘기로 하면 지상명령.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라.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그 큰 타이틀, 이게 바로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 천명이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 지상명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한 콜. 김지사, 너 콜. 너 불렀어.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콜링.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도요, 면접 봤어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구를 부르면 좋을까? 면접 보다가 뽑은 사람이, 뽑힌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70억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뽑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을 불렀잖아요. 그 개인에게 주신 사명, 또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그렇죠? 미션, 그걸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가정은 뭐 할까? 찾아내는 겁니다. 사명.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큰 타이틀 속에서 내 이 업, 이 업을 갖고 내가 뭐 할 걸까? 그 업의 그 사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경남 집회 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거 같도록 참 행복. 참 행복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요, 이 사람의 미래가 달라져야 돼요. 참 미래.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게 그 사람의 미래였어요.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게 미래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참 미래. 그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이걸 두고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8미션이에요. 8미션. 요즘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8미션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제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특징이 여러분 우리 신분권세가 보통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르신들 이 동네에서 확실히 미친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저 저쪽에 누구네 집 가면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미치고 확실히 귀신인 사람이 누굽니까? 라면 다 얘기해줘요. 저 집 가보라고. 완전히 미쳤다는 겁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그 미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오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직 가지고 제가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을 제가 매일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사역. 왜냐? 성경에는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오늘 주일도 들어가고 어느 때 새벽에도 들어가고 날마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강단에 이제 교회가 된 이 사람을 데리고 뭐하냐 이겁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나의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문 아닙니까? 그 문 보니까요.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문이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남편. 대우건설에 있어요. 시어머니. 이게 무당이에요. 그것도 대포집안은 술집 한단 말이에요. 제가 또 파고 들어가서 그분들도 만나면 복음 제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 다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 더 확실히 미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표현입니다. 미친년 미친놈 다락방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요. 그 미친년을 또 다 찾아간 겁니다. 이게 자기들 표현이에요. 확실히 미친 사람이 있대요.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그 성도 이름이 뭐냐면 인분이거든요. 인분. 똥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분도 치유가 되어져요. 치유가 되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또 목사님 우리 동네 부부가요. 함께 미쳐가지고요. 그것도 확실히 미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 시스템이 깔렸는데 그게 확산 안 됩니까? 초신자 세 가지 중심으로 지교가 깔렸어요. 한 사람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교가 세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개인 양육 하나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세요. 지교의 그림을 그리고 하세요. 제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뛰시라니까요. 이게 지교에 깔리고 결국에는 거기는 제자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세 가족 초신자가요 지금요 개인 양이 지금 다락방을 다 뛰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된 사람들이 이번 주에 어떤 노회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것도 교인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막 온 3개월밖에 안 된 청년이 다락방 두 군데를 뛰는 거 봤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에 올 때는요. 심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캠프 아닙니까? 8미션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캠프란 말이에요. 이게 8미션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요. 제가 지금 지교운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 지교에 우리 귀한 우리 세 가족 초신자들이 지금 양육을 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확산되잖아요. 자, 오늘 해야 될 본론적인 부분들 여러분에게 좀 설명했습니다. 제가 8미션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한 이유는 이게 참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비 캠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비 캠프
예비 캠프를 할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번에 그냥 뭐 현장으로 나가는 캠프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좀 캠프를 하겠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캠프를 여러분 좀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캠프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캠프를 할 때요, 이거 하는 겁니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캠프하면 안 됩니다. 세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어디로 갈 것인가? 장소 확정이죠. 여러분, 장소 확정.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대상자 명단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영접을 했다.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이 양육을 받겠다라고 다락방문 열렸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누가? 누가? 이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사모님이 해야 돼요. 결국엔 전사님이 해야 돼.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야 된다니까요. 이건 제임스 리가 아니고 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팅 캠프를.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캠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캠프의 방법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재능을 기부해가지고요. 문화 캠프를 하셔요.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 옛날에만 했던 텐트 캠프. 텐트를 딱 쳐놓고요. 뭐 커피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배달하면서 할수 있는 거지. 그렇죠? 캠프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신방을 돌아요. 대신방을 돌면서 하는 캠프. 이게 바로 유목사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유목사님이 1987년도 9월 달에 영도 교회에 부임을 받았죠. 12평 되는 2층 교회. 이번에 경남 집회 때도 유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주일밖에 사용이 안 되는 그 장소. 그게 원래 교회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장소. 가보니까 한 30명 되어야 되는 성도가 있더래요. 그래서 1987년도 10월달입니까? 대신방을 돈 겁니다. 대신방 돌때세 가지를 유목사님 생활했대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진짜 이들 속에 복음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들 속에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대신방을 돌면서요, 이 중요한 부분들을 건드려 보니까 완전 꽝. 그 유목사님이 1987년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건 겁니다. 평신도 전도학교. 다시 말해, 최초의 전도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2주 동안 이걸 하시면서 뭐 했느냐? 복음, 구원, 전도,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걸 설명해 놓고는 유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당신 집에서 지속으로 듣고 싶은 사람들, 당신 집을 오픈해라. 이 말은요, 당신은 조장. 내가 제가 사역할 거니까 조장들. 했더니 6명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게 최초의 6군데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님. 대신방을 돌면서 성도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8미션을 얼마나 다 이해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지금 3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는 대신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이 되잖아요. 또 대신방을 돌면서 이거 할수 있습니다. 당신 집 오픈해라. 말씀 운동의 거점으로 내놔라. 잠만 자는 하숙집 때문에 안 된다. 당신 집에다가 뭐 포인트 벽지 발라놓고 옥장판 깔아놓고 뭐 하냐 그거. 아무 쓸모없어요. 그 장소가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 운동의 거점이 돼야 돼요.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전도 운동의 거점이 된단 말이에요. 집 내놔라. 내놔.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절대로 집을 오픈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절대로.
그 담임 목사도 한 번도 못 갔어. 근데 대신방 기간이 걸린 겁니다. 미리 구역장이 얘기를 해놨거든요. 간다고 목사님. 근데 이분은 깜빡한 거 잊어버렸어요. 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눌렀더니요, 목만 나와요. 목만. 보니까 자고 일어났어. 머리가 산발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 대신방 기간이 지금 대신방. 아유 깜빡. 그래 문 열어줘갖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집 개판이에요. 냄새 엄청나요. 그 좋은 아파트에서요 요강을 갖다 놓고 오줌을 싸요. 그것도 얼마 싸졌겠는지 요강이 까르 찼어요. 들고 나갈 때요 공손히 들고 나가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딱 빠뜨려갖고 갖고 와요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아이고 목사님 목마르다고요. 컵을 들고 컵. 컵을 갖다 또 손가락 하나 딱 집어넣고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에 대신방 캠프는 장롱을 여러분은 대신방 한다. 싹 열어본다. 이 여러분 집을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집 살고 싶으면 내 가정을 살리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 돼야 됩니다. 하숙지 때면 안 돼요. 그 포인트 벽지 가치가 없잖아요. 옥장판 가치가 없잖아요. 이거요. 집 오픈해야 돼요. 이건 유 목사님 했던 전략이었습니다. 대신방 그리고 평신도 전도학교.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평신도 전도학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이런 세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진행하는 외부 진행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세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캠프는 전교인 동참입니다. 누구는 하고 안 하고 대부분이 노예 전도 캠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부 실업자들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 캠프는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이 말은 휴가를 내라 그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전 교인이 동참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노예 캠프에 참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간접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직접 참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날 하필이면 직장을 나가야 돼요. 그럼 직장 캠프를 하는 겁니다.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서 캠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 캠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내가 있는 내 현장 속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간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대상자가 나와야 돼요. 전 교인이 할 수 있는 캠프. 성경에는 여호수아 5장 1절 이미 전 교인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간담이 녹아버려요. 이 흑암은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호수아 1장 6장 1절부터 27절 보시라니까요. 지역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 성도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하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평일날 집에서 놀고 있는 실업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참석해야 돼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내 직장 보고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두고 이거 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릴레이 하는 겁니다. 릴레이. 릴레이 기도. 필요하면 내가 그 순서에 걸렸다 그러면 뭐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금식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각자의 중간 사역자님들이 A4 용지다가요. 이번에 나온 이런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A4 용지다가 여기에는 대상자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니면 뭐 공간이 좁으면 그 뒷장에다가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우리 기도표 순서
이 기도표를 짤 때 뭐 오전, 오후, 밤 하루에 세 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하루씩 날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교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10월달에 본캠프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전교인이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을 안 나가는 캠프를 하더라도 이번엔 전교인이 함께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캠프가 되어주는 캠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직접 나가서 현장을 도는 캠프가 안 되더라도 이번에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도표를 짜가지고요. 같이 전교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예요. 마귀의 속성은 분리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이간질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참소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들춰내는 겁니다. 까벌리는 것입니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키겠죠.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원네스. 알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한 팀 돼야 돼요. 돕는 배필, 한몸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한몸 전략입니다. 한몸. 두 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요. 잘 때 등 돌리고 자잖아요. 등 돌리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먼 사이가 되어져요. 원네스. 부부가 원네스가 안 되어지면 창세기 4장 3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팀이 안 되어지니까 창세기 4장 3절 이런 꼴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은 표시가 안 나죠? 나중에 표시가 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거기에 희생당한 아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요? 남편과 아내가요 언약 안에서 한몸 돼야 돼요. 웬만한 건 다 통과하세요. 알겠습니까? TV를 보는데 농구선수 한기범 씨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와가지고요 부부싸움한 얘기가 해요. 뭐 때문에 부부싸움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대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원일기를 몇 년 했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다 전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대요. 별것도 아니가지고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부부가 한 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요. 이거 되면 큰일 나요. 독립군. 독립군들 많아요. 독립한다고 너무 바빠요 지금. 처자식은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요. 남자들은 독립군들. 여자들은요 또 바가지 긁고. 바가지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요 평생 바가지 긁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안 될걸요. 원네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원네스.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네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원네스입니다.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중직자님들 전 성도가 원네스. 원네스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구심력을 딱 갖추면 원심력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이 교회가 선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진다? 그건요 구심력을 갖춰야 돼요. 강단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원네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전도 캠프 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내부 시스템 점검입니다. 아무리 캠프를 해가지고 영접이 뭐 10명이 됐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양육하거나
이 사람을 제대로 제사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진행자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좀 도와주면 좋겠죠. 지난번에 제가 EBS 개인 양육자,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켜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저는 이런 외부 진행자 있지 않습니까? 외부 진행자. 실행교회에 들어가는 외부 진행자 훈련을 저는 많이 할 겁니다. 이분들이 훈련되어지면요. 이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시스템들을 점검해주면서 필요한 부분은 전달해주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전도 캠프. 여러분 좀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요, 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오늘 밤새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부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저는 아침부터 일찍 또 캠프 인도합니다.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최 목사야, 목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설교가 짧아야 된다 그래요. 두 가지 웃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요 목사님들이요 설교 너무 짧아졌어요. 전 너무 아쉬워요. 한 시간 반씩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가요 30분 40분 되잖아요. 목사님 아쉬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설교가 짧아졌어요. 전 너무 아쉬워요. 자, 바울의 전도 캠프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어떤 캠프를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 맞는 맞춤형 전도 캠프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 40절 빌립보의 캠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순회 전도팀.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소수의 순회 전도팀 팀을 구성해주는 캠프. 여러분 전도 캠프를 통해서 영접이 몇 명 됐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몇 군데가 열렸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캠프 이후에 지속으로 그 현장을 돌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응답 중에 응답 팀이 나와야 돼요. 때로는 미자리 교회나 이런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에 들어가죠. 큰 교회가 순회 전도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바울과 바나바가요 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팀 구성을 해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 7개 지역을 정해놓고 이제 순회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성이었던 그 빌립보 순회전도. 언제부턴가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 사라져 있는 단어 순회전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언제부턴가 순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 맡겨놓으면요 관리하다 끝나요. 죄송합니다. 부교육자들이요 뭘 하나 맡으면요 그걸 살려내는 게 아니고 관리하다 끝나요. 관리형이 되면 안 됩니다. 순회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양심이거든요. 내가 어떤 파트를 만들어 만났다 그러면 맡으면 그 파트에 관련된 부분들 적어도 내가 학교를 맡았다 그러면 학교 전체 한번 싹 돌아야 되고. 그렇죠. 순회전도. 순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녹음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을 참 못하는 부분 많습니다. 제가 요즘
본부교회 들어가고 제가 지금 사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부산에 있는 지교회들도 다 파고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서수복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다락방을 좀 가르쳐달라고. 본부교회에서. 뭘 놓치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다 관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님 나오셔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냐? 관리했거든, 관리. 진짜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현장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문 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왜 다락방에서 전도가 안 되냐고요? 순회 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순회 전도할 수 있는 한 팀만 나와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복음교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한 팀만 나오면 돼요. 평일날이요, 이번 캠프 때는요, 영접,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팀 나오면 돼, 팀. 한 팀만 나와도 됩니다. 제가 저, 지금 우리 노회장님 계시지만, 목포 하나교회에 제가 캠프할 때 그랬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순회할 수 있는 캠프팀을 지역체에다 막 맡기라고. 우리 뭐 장로님 중위자 중심으로 해갖고 맡기는 거면 띄워주는 겁니다.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순회하면 돌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남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순회를 쭉 하면서 누구를 찾았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 제자를 찾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에 예비된 제자. 누굽니까? 루디아. 여러분 현장에는 루디아가 깔려 있습니다. 순회 전도를 해보면요.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 캠프는 뭐냐?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노회 전도 캠프 때만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캠프 이후에 순회 전도팀 나와야 됩니다. 한 팀만 나오면 끝나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루디아 이 제자가 자기 집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오픈해서 결국에는 오픈했다는 말은 시스템이 깔린 겁니다. 그 집이 바로 말씀운동의 거점. 여러분 거점 알죠? 전도운동의 거점, 말씀운동의 거점, 그 지역 살릴 후대운동의 거점, 시스템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와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면요. 이런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붙여요. 알겠습니까? 제자가 준비되고요. 말씀운동할 수 있는 그 거점, 시스템이 딱 깔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재생산. 계속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막 부어준다니까요. 재생산. 다시 말하면 확산 아닙니까? 계속 확산되어져요.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팀 구성해가지고요. 이렇게 순회하는 팀 하나 나왔는데 이러는 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이 응답을요 우리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 좀 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순회 전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 팀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요 노예 전도 캠프 때 보고하는 그 영접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맨날 영접될 겁니다. 계속 영접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 안에 막 제자가 나올 겁니다. 거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거점이 준비되죠. 하나님의 막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재생산. 이게 진짜 캠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응답 누려야 돼, 이 응답. 저희 교회에서는 렘넌트 자체 지금 집중 전도 신앙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과 짝을 해가지고 순회 전도 합니다. 렘넌트들이 순회 전도 하니까. 렘넌트들이. 초등학생들이 순회 전도 한다니까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혁신도시다. 그러면 거기서 한 팀만 나오면 됩니다. 매일 들어가는 한 팀. 매일 여리고 작전 펼치는 한 팀만 나오면 끝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한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례도라는 말은 밑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밑그림. 밑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팅 캠프. 다시 말하면 아주 일반적인 캠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예전도 캠프. 이게 바로 세팅 캠프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바울이 하는 건요, 다 다릅니다. 그 지역에 맞는 캠프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두고요, 어디로 들어가지, 어디로? 찾아낸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자, 회당. 얼마나 들어가지, 얼마나? 그래, 이 지역은 3주만 들어가도 답이 나올 거야. 3주? 3주 캠프란 겁니다. 3주 동안 집중 캠프였어요. 매일 캠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캠프를 하지?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 이 동네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오직 성경 가지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하자.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또 뭡니까? 내용. 그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네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또 증명한 겁니다. 다섯 번째. 그 결과를 보세요. 허다한 헬라인들이요. 또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허다한 사람들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 그런 중요한 제자들. 그 형제들. 저는요, 야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이 여섯 번째, 바로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우리가 노예에서 하는 캠프를 통해서요,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런 사람, 제자, 야손보다 실은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사람, 데살로니가의 제자라고 써있는 그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 찾아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보여줘야 되고, 이번 캠프는 이런 사람들을 현장 보여주는 캠프, 확립을 시켜주는 캠프. 아리스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다섯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을 따라갔다네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서 함께 잡힌 자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따라가는 제자. 그 현장을 같이 보는 그 제자. 바울이 잡혔단 말이에요. 함께 잡힌 제자. 아리스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 전 지역을 함께 순회했던 아리스다고. 그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아시아 전 지역을 바울과 함께 순회했던 그 제자 아리스다고. 이번 캠프는요, 제자 한 명씩 붙잡고 그 제자에게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캠프들. 여러분들이 한 명씩 교회에서 꼬시면 됩니다. 아, 김 집사, 이번에 나랑 팀 되자 하면 꼬시면 된다니까요. 예, 아리스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로 가는 그 배. 그 배는요, 죄수들 아닙니까? 바울만 죄수가 아니고 아리스다고도 똑같이 죄수가 되어서 그 배를 탔다네요. 그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데살로니가인 아리스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제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죽기 직전까지요. 같이 맞고 현장 보고 했던 그 제자, 끝까지 따라붙는 그 제자 아리스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아리스다고 한 사람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결단하세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제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예에서 하는 이 데살로니가 이 캠프. 결국엔 남는 건요. 결국에는 참여하는 성도들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캠프. 제자가 남는 캠프. 완전히 무너졌던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캠프. 그렇죠. 그런 센티캠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캠프가 이 캠프거든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이거 뭡니까? 밖으로 나가서 캠프하는 건 중요하지만 캠프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회 일꾼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뭡니까? 내부 훈련 캠프. 오늘 저는 유목사님 그 GBS, 혹시 여러분 그 GBS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총무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 뛰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유목사님 이거 하라네요.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이거 하라네요. 선교사님들이 이걸 모르고 현장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빨리 말씀 사역자를 빨리 길러내래요. 그게 바로 교회의 성장의 키고 부흥의 키대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이유, 100명 정체되어 있고 50명 정체되어 있고 30명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 말씀 사역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다. 계속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거,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를 따로 불러서요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우리 노예 전도 캠프 때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전교회를 앉혀놓고 EBS 요원 훈련을 시키겠다. 제가 지금 언뜻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저한테 요청했다고. 너무 잘하시는 거죠. 전 교회를 앉혀놓고요. EBS 요원 훈련. 지금 내부 사역자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쭉 보니까 이런 뭐 조장 훈련. 어떤 교회는 보니까 다락방 사역자 훈련.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막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중직자 훈련. 어떤 교회는 뭐 저처럼 지금 집중사역을 뛰고 있는 이런 강사를 불러다가 이번에는 뭐 집중훈련, 예를 들어서 아니면 8미션 중심으로 이번에 캠프를 하겠다. 그걸 또 각인시켜주는 이번 캠프를 하겠다. 이런 집중훈련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캠프. 제가 좀 여러분이 추천하는 캠프가 저는 이거거든요. 이거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 교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럼 박지원 목사님도 앉아계시고 다 앉아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 교회는 이제 구멍가게만한 교회지만, 5년밖에 안 된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막강하다. 왜냐, 우리 성도들은
90명을 지금 갖췄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졌고 우리 교인들은 지금 개인 양육자로 다락방 사역자 지금 훈련받고 있다. 우리 교회 일꾼 많다. 제가 좀 그 큰 교회 놀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룡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저 미션을 딱 줘가지고요. 모든 전성도가 EBS 유원화 개인 양육자 훈련시켜야 돼요. 전 교인 혹시 나는 사역을 못하겠다 그러면 조장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연락 잘하는 사람. 메시지는 못하지만 연락 잘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잘해요. 수단은 잘 떠는데 메시지는 안 돼 또. 이런 분들. 조작? 다락방 사역자? 이런 훈련들. 갖가지 참 많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이번에 훈련시키겠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문인들 이번에 훈련시키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부 사역자, 이런 내부 훈련 캠프.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것도 2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 그것도 바울은 2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2년을 해보니까요, 다 듣더라. 이 정도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요. 목사님, 사모님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전 교인을 EBS 요원화 시켜가지고요, 전 교인 뛰는 겁니다. 훈련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파송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는요, 파송 예배예요. 여러분을 현장으로 보내는 파송 예배. 다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 힘을 얻은 겁니다. 흥화해진 겁니다. 그 세력을 얻은 겁니다. 말씀이 파급되어졌어요. 쫙 깔려요. 광주 지역에 구석구석 말씀등이 쫙 깔리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 바울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요. 담임 목사님 된 게 아니에요. 함께 갔던 디모데와 그 팀들은 미리 저 마게도냐로 보냈어 또. 자기는 이 장소에 남아가지고 뭐냐? 시스템 구축. 그러면서 로마도 갈 것이다? 그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황금어장. 이걸요 자꾸 파급시켜야 돼요. 광주에도 교회 딱 깔고 저 전국에다가 지교 다 깔아버린 겁니다. 전 세계 시스템 다 까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을 나간 팀들이 있거든요. 전 너무 기분 상해요. 다락방을 나간 그 팀들이 순회전도 이거 그 팀들이 자랑이 이거거든요. 이거 하면서 순회전도 쭉 하면서 다 찾아내요. 아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순회전도. 그래서 내부 훈련 캠프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금어장 쫙 깔려져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1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1만 교회들마다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계복음만 되잖아요. 1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마다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세계복음만 된다니까요. 이런 에베소 교회 이런 캠프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캠프는요. 지난번에 제가 동부노에 서울 동부노에 캠프 인도할 때에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이거. 이 부분을요. 다음 주는 또 대구노회입니다. 대구노회는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서 딱 한 명씩만 왜냐 대구노회는 교회가 50교회거든요. 그분들만 모셔도요. 1박 2일로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합숙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장소를 빌렸어요. 집중을 하려고요. 그럼 제가 또 뭐 하겠습니까? 이것도 얘기하겠죠.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근의 흐름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절대로. 이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골로새 지역은요. 골치가 아팠어요.
자꾸 이 사람은 골로 세요, 자꾸. 왜냐? 천사를 숭배해요.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행위를 얘기해, 행위.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행위를 행위. 율법. 그 음란에 빠지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거 해야 돼요. 각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팀 사역 캠프. 우리 중요한 팀 사역자들이요, 그 교회로 파고들어가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한 분씩 이분들에게 중요한 강단 말씀 중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팀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분들 중심을 정말 제대로 말씀 운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팀사를 하는 겁니다. 개개인을 만나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말씀해 보니까요. 팀 사역자가 딱 들어가가지고요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세요. 노예 전도 캠프 할 때 우리 전남에서 실행하는 그 교회를 제가 타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거 작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팀 사역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는 아마 그렇게 아마 총무님이 일정을 잡힌 걸 알겠어요. 저는 다음 주는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여기 날라가야 됩니다. 아침부터 10시부터 실행하는 교회 다 돌 겁니다. 저녁까지. 그리고 하룻밤 잘 겁니다. 그래서. 다 돌아봐야잖아요, 제가요. 팀 사역 캠프. 여기에 좀 빠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있죠. 또 고린도 교회가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전문인 캠프 아닙니까, 또?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요,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의료인들, 뭐, 이발, 미용 캠프부터 시작해서 그런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은요, 합숙이 필요해요. 합숙 캠프,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맞는 맞춤형 캠프를 여러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순회전도 팀, 한 팀만 나와도 괜찮아요. 이 한 팀만 남아도 괜찮다니까요. 이걸 남기는 캠프. 아니면 교회 내부 훈련을 시키는 캠프. 아니면 팀 사역자가 좀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분들을 흔들리는 분들, 이름을 좀 만나가지고 아니면 다락방 하시는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팀 사역 해보는 겁니다. 이런 캠프. 그래서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전도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종합 선물 세트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 일어나라 김집사야, 박집사야, 빛을 발하라, 캠프해라. 빛을 비추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요?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누가 응답받아요? 내가 다 응답받아요. 불신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가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캠프 속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응답을 누가 받느냐? 내가 다 받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 어둡고 캄캄한, 그렇죠? 나라들이, 그렇죠? 지금 그 어둡고 캄캄한 지금 세상을 좀 가리고 있잖아요.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흑암 결박. 저 나라들, 저 왕들은 빛은 네 빛으로 올 것이다. 네 딸들이, 네 아들놈들이 네게 안겨 올 것이다. 복음아. 네가 네 얼굴에 기쁜 빛을 낼 것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질병 치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 오미라. 경제 축복.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흑암 결박.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화. 그냥 와요, 사람들이. 그냥 온다니까요. 그러면 질병 치유. 경제 축복. 중요한 건요, 네 아들놈, 네 딸들, 네게 안겨올 것이다. 전도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캠프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사는 거예요, 캠프는요. 전 교인이 동참시켜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달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빛을 비추니까요. 그래? 김집사야? 네가 캠프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거야.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했어요. 네 질병도 끝날 것이다. 가난도 끝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네가 빛을 비추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영원한 빛. 여러분 최고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캠프하면 나야 나. 내가 응대받아 내가. 캠프하는 중에 질병이 추가돼버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교인 다 참석시키는 전도 캠프. 그래서 여러분 한 명 꼬시세요. 아유 김지사야. 이건 종합적인 축복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야. 이거 봐라 성경이 봐라.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말도 많아 내가 복잡해 죽겠어. 아니에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할 것이다. 봐라 불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살아 당신이. 당신이 확립돼. 이 캠프. 자 이런 부분들을 전 교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이 세팅 캠프. 이 배경 속에서 하시고요. 또 시간표 따라서 이런 우리 교회에 맞는 맞춤형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캠프 중에 캠프 이미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는 그 사람에게 8미션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각인된 거 뿌리내리고 있는 거 체질이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캠프 종합적인 축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옵소서. 광주 전남 민족 전세계 살릴 사명자 제자들이 저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충격이 아닌 나에게 주는 미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살릴 가슴 전도의 한 애통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역 살릴 말씀 사역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집이 오픈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귀한 교회가 구심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원심력이 되어서 월화수목금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번 캠프에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들과 또 강주 복음교회 위에 또 강사 목사님 위에 진행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